저희가 사람들 여기다 놓고 입장하셔서 자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니, 언니, 혹시 에피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신랑 친구 정성필입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육사 동기로 이제 인연을 맺어 부대에서 같이 근무도 하고 둘도 없는 친구로 지냈으며 이제 친구와 신부와는 생교생활과 굉장히 아끼는 선후배 사이로 지냈는데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설 수 있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 두 손을 꼭 잡고 가정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약속의 장소에 섰습니다. 이제 신랑 김성혁 군과 신부 김성정 양이 부부로서 첫 인사를 나누는 맞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 마주보고 상호 인사를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다음은 하객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신랑 신부가 사랑의 신뢰로서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혼인 서약이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하객들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보았을 때 당신의 아름다운 미소가 참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을 만나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건조했던 시간들이 점점 기다려지게 되고 당신과 함께하며 모든 순간들이 새롭고 행복합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헤어지고 다음날 당신과 만나기까지의 기다림이 저에게는 천겁의 시간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당신과 헤어지지 않기로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나 김성엽은 사랑하는 그대 김성정을 아내로 맞아 삶의 마지막 날까지 사랑하고 위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겠습니다. 부모님과 어른을 공경하며 동기간에 화목하고 열심히 일하며 능력을 갈고 닦아 든든한 남편,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될 것임을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과 친지 어른, 친구들과 동료들 앞에 굳게 맹세합니다. 이어서 신부의 난복이 있겠습니다. 모르는 게 많죠. 1학년 생도 시절 늦었대 보이는 한 선배가 저에게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얼떨결에 한 거절에도 변하지 않는 사랑에 저도 당신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닮아가고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힘들 때 당신의 위로가 저에게 용기가 되고 항상 내 편인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오늘날 김성정은 사랑하는 그대의 김성혁을 남편으로 받아들여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변함없이 서로에게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사랑스러운 아내로, 사회에서는 당당한 사회인으로서 어느 자리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지혜로운 여성이 되겠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며 다른 이에게 부러움을 받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것임을 부모님과 친지 어른, 친구들, 동료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신랑 신랑 신부는 하객들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김성혁 군과 신부 김성정 양은 그 일가 친지와 내빈들을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사위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2015년